애터미의 모든 행사의 시작은 사원을 외치고 시작합니다. 힘차게 사원을 외치고 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준비! 야! 사원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겸양한다. 믿음의 굳게 서으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네, 감사합니다. 네, 2022년 이민년 검은 호랑이 때입니다.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시는 사장님들의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사 사람 많은 탑센터의 진정숙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암사 사람 많은 탑 시너지 팀 이천에서 전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진정숙입니다. 저는 2019년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애터미를 소개받고 회원 가입을 하였으며 2020년 5월에 이성훈 국장님을 만나면서 바로 전업으로 애터미를 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이 사업이 그리 쉽진 않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비전을 보았기에 된다는 걸 알았기에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기간은 좀 길었지만 이번에 판매사에 도전하며 결심하고 한번 해보리라 마음먹으니 내 마음의 의지가 더 확고해졌습니다. 결코 쉽진 않지만 애터미에서 재심합력으로 함께하는 사업이기에 힘을 낼 수가 있었고 나 자신을 향해 도전해보고 싶었기에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 거울을 보면서 내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외칩니다. 정수가 넌 할 수 있어. 그래 한번 해보자. 넌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라는 도구를 통해서 성공하고 나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노후가 경제적 자유, 시간의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이번 17일부터 29일까지의 판매사 도전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애터미는 판매 사업이 아닌 관리 사업이며 꿈과 목표가 정확히 세워지고 그것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 도전을 향해서 저의 상위 스폰서님이 계시는데 그 장유진 팀장님이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숙 사장님 옆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는 거야. 내 손 놓지 말고 꼭 잡고 가요.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 그 스폰서님의 말씀을 믿고 이번 도전을 했습니다. 이번 도전을 위해서 진정숙 한번 해보자. 네, 아자, 아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도전 정말 결단하신 만큼 이번 도전이요. 정말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계세요. 네, 애터미를 통해서 원하시는 삶 꼭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싱글탑센터의 정우식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싱글탑 소속 박진호 본부장님, 윤하숙 본부장님, 그리고 송윤수 국장님 산하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정우식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애터미를 만나게 된 건 제가 전 직업은 직업 군인입니다. 애터미를 알게 된 시점이 어떻게 보면 군생활을 17년 정도를 했었고 1년만 더 군생활을 하게 된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애터미를 만났기 때문에 애터미라는 도구를 일단 모르기까지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금을 포기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17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쉽게 놓치지 못했었어요. 근데 무엇보다 제가 지금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는 2년 뒤에 연금을 받는다고 한들 내 삶이 바뀌어질 것인가. 그리고 성공자를 봤을 때 성공자의 삶을 너무나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 자녀들에게
성공된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간절했고, 그렇게 해서 저 나름대로의 큰 결단을 내려서, 연금을 포기하고, 20년도 4월에 전업으로 FM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 생활만 17년을 했고, 19년도 말에 FM을 알게 됐고, 바로 전업으로 사업을 전개를 했기 때문에,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동굴 안에 갇힌 그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도 처음에는 군 생활만 해서 그런지 앞이 까맣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는 시간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매일 해야 되는 행동들을 못하더라도 꾸준히 해야겠다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 되는 행동들을 하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하고 있구나, 방향을 잘 잡고 잘하고 있구나를 느낀 점은, 제가 20년 4월에 시작을 해서 21년도 6월에 오토판매사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해 선물과 같이 그 애터미의 영 리더스 클럽이 있습니다. 그 만 39세까지 해당이 되는데 제가 올해 만 39세예요. 막차를 탔습니다. 이제 올해 1월 4일에 영 리더스 클럽에 입성했다는 또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게 그냥 깜깜한 어둠 속 같이 그냥 매일 묵묵히 했었는데, 이제서야 제가 정말 옳은 방향으로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던 시점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큰 결단을 내려야만 성공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결단은 연금을 포기하는 그런 큰 결단만이 결단이 아니라, 매일 해야 되는 행동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겠다는 결단이 오히려 더 큰 결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큰 결단을 내리고 내일도 결단을 내리고 매일매일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매일 결단을 하셔서 올해는 작년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이신우 일신 되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터미의 더 큰 비전을 보신 팀장님, 꼭 성공자의 자리에 오르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모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의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어 탑센터의 김혜정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리역 탑 소속 아싸에서 노재현 본부장님과 권두환 이정숙 국장님을 스폰서님으로 모시고 신바람나게 사업하고 있는 원짱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혜정 인사드립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하기 전에는 의류 유통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20년 정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다른 사업을 구상하는 중에 이정숙 국장님을 만나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한 지는 2년 정도 되었고요.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업 초기 3개월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근데 저는 사업 초기 3개월을 많은 분들은 애터미도 알아보고 뭐 현장도 뛰시고 그러는데, 저는 사업 초기 3개월을 교육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6시까지 식사하고 차 마시는 시간 빼고는 교육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저기 습관이 있어요. 어떠한 일을 할 때 확실하지 않으면 나가서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를 잘 알고 계시는 권두환 국장님께서 속된 말로 빡세게 3개월을 교육을 해주셨어요. 3개월 정도 교육을 하고 나니까 현장에 나가서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얘기가.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교육에 있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거절을 많이 받는 사람이 성공을 빨리 한다고. 그래서 마음에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나갔어요. 근데요, 지금까지도 저에게 빡세게 한 대 이렇게 거절해 주시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무슨 일이냐, 어떠한 일이냐면은, 우리 그 노종구 단장님이 위풍당당이 저기잖아요. 닉네임이시잖아요. 근데 위풍까지는 아니어도 당당하게 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애터미에서 꼭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는데, 꼭 성공을 해야 돼요. 그 목표가 확실하다 보니까 당당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터미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확실한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을 거의 다 없앴어요. 근데 제가 딱 두 모임만 놔둔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한 모임은 사업자 모임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처음에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그냥 고개만 까딱까딱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그때 제가 우리 해모임을 갔다가 이제 한 20명 정도 되는데 해모임을 늘 갖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한 번 안 가지고 봤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준비 안 해오셨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거기에 총무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 편이 대해주시더라고. 여지까지 그렇게 많이 주셨으면 이제는 사서 드셔야지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그렇게 꾸준히 열심히 우리가 두드리면 문은 열리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최고의 스폰서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잘 알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뜻이 스폰을 많이 해주시는 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스폰을 많이 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스폰을 많이 한 게 아니라 갈 때마다 무언가를 드렸던 것 같아요. 애터미를 알리기 위한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팀에서 그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때 선물을 주거든요. 그걸 저한테 단체 선물로 계속 주고 있는데 저는 어느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거기 나가서 그 단체 선물 받는 것 때문에 나가는 줄 알아요. 근데 저는 다른 또 목표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 선물을 줄 때마다 제가 다른 선물로 교체를 해서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열심히 알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엊그제 어느 분이 이제 저를 거기를 초대를 하셨어요. 사업을 좀 크게 하시는 분인데 시간을 내라 안 내라 해도 못 내시는 분인데 저를 초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는데 저는 그분 혼자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한 세 분을 더 데리고 모시고 오셨더라고요. 그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대형마트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카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리고 또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 목표는 대형마트를 하시는 분한테 눈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분들도 지금 당장은 일이 잘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손해도 나고 코로나로 인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없는 거잖아요. 마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사람들이 가서 사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다음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대표님, 저는 대표님보다 더 큰 마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인터넷 판매도 그렇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운영상에 문제가 있거나 직원들 봉급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럼 저의 마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왔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저를 그 자리에 불러주기까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가서도 처음에 가서 쫄을 수도 있어요. 근데 쫄지 마시고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분들도 옆에서 변화가 되더라고요.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애터미 사업에도 발전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올 연말에까지 목표가 있어요. 우리 팀들한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거든요. 아직은 팀장이지만 제가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겠다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목표는 곧 팀의 목표라는 말씀들이 많으시기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꼭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 목표 중에 하나가 연말에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는 거고 제가 그렇게 되면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은 국장이나 팀장 도전 그 구도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올 열심히 뛰어서 모두 성공하십시오. 파이팅입니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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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본에 충실한 팀장님. 예, 올해 리더스 클럽 꼭 입성하실 거고요. 앞으로도 탄탄하게 큰 성장하시라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군포 사랑탑 센터의 이지은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애터미의 싱커벨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 애터미 하기 이전에는 원래 피부관리샵에서 체형교정관리사 실장으로만 8년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제 우연히 저의 친구이자 저희 스폰서님이신 장인영 팀장님으로부터 이 애터미를 전달받게 되고, 제가 기존에 했었던 그 미용 일과 현재 이 애터미에서의 그 연급성 시스템 소득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나서 결단을 하고 애터미를 한 지 이제 3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이제 활동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소비자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파트너를 찾아주는 게 사업 진행 속도가 더 빨라지고 더 발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는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 사장님들의 계보도 속에 있는 그 계보도 안에 기존에 전에 애터미 함께 했었던 기존 사업자분들 그리고 애용 소비자분들을 중심으로 최대한 자주 만나고 스폰서 연결을 하기 위한 힘을 쓰고 있는 게 지금 가장 큰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탄탄한 계보도를 만들기 위해서 나의 핵심 세븐코어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그 목표로 그 앞에 일들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 파트너 합으로 한 달에 30만 PV를 쓰는 애용 소비자를 10명을 만들어 드려야겠다. 그래서 단순 소비자와 애용 소비자의 가장 큰 차이는 애터미에 대한 정보가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신제품들을 즉각적으로 가서 알려드리고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도 도구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애터미에 대한 회사 마케팅을 꼭 이야기를 해주고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0만 PV 쓰는 애용 소비자가 10명이 되면은 그분이 저희 파트너 사장님은 세미 판매사가 유지가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자연스럽게 오토 판매사를 유지를 하는 구도가 되기 때문에 단순 소비자가 아닌 애용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요즘에 발전된 애터미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저의 11월달 목표는 11월 상반기 샤론로즈 마스터를 목표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과의 사업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더 앞장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드를 누비면서 진짜 팅커벨처럼 마술 같은 능력을 주시는 우리 팀장님 올해 목표 꼭 달성하시라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뉴핀을 달성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먼저 뉴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하신 사장님들의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탑센터의 신명식 세일즈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수고 해지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부부는 분당 탑센터에서 분당 수원 용인을 중심으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뉴 세일즈 마스터 밝은 영혼 신명식엔 산소 같은 여자 손재성입니다. 안광호 앤 서순례 국장님을 스폰서로 상위 스폰서로는 변인성 총장님이 계십니다. 저희는 수원에서 드링크 유통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면서 공장을 인수하여 직접 특허를 내고 생산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잘못되어 법인 회사를 청산하고 보험 FC로 전업하였습니다. 10수년 동안 휴일도 없이 열심히 노력하여 영장이라는 직책을 부여받고 명예와 고소득을 누리며 제법 성공한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 업무란 매월 책임 실적에 쫓기고 본인이 열심히 해도 어느 순간 고객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하고 유지가 안 되면 지급받았던 수수료를 환수당하는 제도 속에서 늘 불안정한 생활을 하며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노후를 걱정하고 있을 때 친분 있는 고객으로부터 애터미 사업을 권유받았습니다. 2021년 9월 26일 저는 운 좋게도 분당 탑센터에 초대되어 사업 설명을 듣고 그동안 늘 꿈꿔왔던 노후에 안정된 삶, 일에서 해방되어 남은 인생을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보장될 수 있다는 비전을 보고 나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다시 없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 주저없이 가입하고 애터미 사업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귀가해서 부인에게 애터미 사업 얘기를 하다 보니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생필품을 애용하고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암으로 고생한 부인은 해모임을 꾸준하게 복용하여 잘 걸리던 겨울철 감기에도 한 번 안 걸리고 건강을 회복하여 지금은 보험회사 소장으로 왕성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짧은 기간 느끼게 된 애터미 사업은 절실한 꿈이 있고 꼭 이루어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와 열정,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교육과 시스템 안에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면 틀림없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그래왔듯이 교육을 철저하게 받기 위해 석세스 세미나 등 모든 세미나에 제일 먼저 센터에 와서 참여하고 존경하는 박한길 회장님의 가르침대로 잘 살며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 균형 잡힌 삶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심지어 성공사관학교에도 입과해서 제휴됐지만 누구보다 먼저 와서 옆 사무실에서 청강생으로 참석하는 등 평일이고 휴일에도 상관없이 시스템 안에서 나와 같은 파트너가 복제돼서 나오길 기대하며 파트너라면 해야 할 행동을 스스로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성공은 실행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수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사람이 좋은 환경과 좋은 사람을 만나 제대로 된 정보를 접했을 때 성공은 꼭 이루어집니다. 저는 제 자신이 좋은 정보를 알아보는 지력이 있는 준비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성공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애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올해 저희 부부의 목표는 매일 소비자 한 명씩을 가입시키고 11월 2차에 완전한 오토 세일즈 마스터와 국장 직급을 기필코 달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자 아자 꼭 된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애터미를 통해 안정된 제2의 인생 꼭 맞이하시고요. 성공의 꽃 꼭 피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죽전 탑센터의 신대론 세일즈마스터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사업 중인 유 세일즈 마스터 심승거입니다. 현재 직업은 한화로마트에서 알바를 하며 애터미를 전업처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를 전달받은 계기는 저의 스폰서이자 장윤영 팀장이신 팀장님 어머니로부터 장윤영 팀장을 소개받아 애터미를 사업 비전을 전달받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둘씩 제품 비교를 하면서 애터미 제품의 핵심을 들었고 무제품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서 더 자신있게 주변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다단결이는 인식들로 거절도 받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회장님 말씀과 노정국 단장님의 힘 있는 말씀에 기운받아 다시 또 앞으로 나갔습니다. 첫 도전이 쉽지 않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구축해놓은 소비자분들, 함께 꿈을 향해 나가고 있는 파트너와 사장님들, 그리고 항상 든든하게 힘을 실어주시는 스폰서님들이 계셨기에 이 자리에 스피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애터미를 통해서 저는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애터미를 알리면서 그들을 돕는 선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성공하는 그날까지 애터미 화이팅! 네, 첫 도전 정말 축하드리고요. 애터미를 통해서 꼭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그런 심사장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에 승급하신 사장님들의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죽전 탑센터의 장윤영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산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다이아몬드 마스터 장윤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저는 계란 한 판 30살이 되었습니다. 애터미를 만나기 전 전공을 살려 인쇄 편집 디자이너로 사회생활을 하였습니다. 나름 외국계 기업 회사 그리고 청와대 공기업을 대상으로 업무를 했었는데요. 6년차가 되던 해에 회사 생활로서의 저의 삶이 불확실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주변을 둘러보지 못했고 쳇바퀴같이 굴러가는 삶, 미래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아 다시 한번 현실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딱 맞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해보고 싶었던 저에게 친언니와 형부로부터 애터미 사업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라는데 어떠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지 저는 궁금하여서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에서 박한기 회장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저에게 해주지 않았던 말씀들을 했었고 노동을 하며 받는 노동소득이 아닌 무자본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에 성공을 하려면 성공자들의 말을 들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성공자들의 말씀 그대로 시스템에 100%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부모님께서는 잘 다니던 회사 때려치고 다단계 한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시면서 뒤에서는 눈물을 훔치시곤 했었는데요. 제가 늦게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면 저에게 누워서 손잡고 애터미 사업 이미 늦은 거 아니야? 라는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터미라는 사업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고 이익을 주는 일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꼭 성공해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으면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이번 팀장 승급 소식을 들으시고 너 2년만 하다가 때려칠 줄 알았는데 넌 앞으로 더 잘해낼 수 있을 거라는 응원을 해주시면서 든든한 서포터 역할을 현재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제 확신과 믿음, 간절함으로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 제 곁에는 정말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정말 불가능했던 일, 언제나 든든한 스폰서님들께서 앞장서 주셨고 부족한 저를 따라와 주시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1%의 능력들이 모여 100%가 될 때까지 꼭 애터미를 통해 균형 잡힌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팀장 도전에 누구보다 설레어 하시고 승급 소식에 기뻐해 주시고 힘써 주신 이상훈 국장님, 허매 국장님, 그리고 승급 유지하시고 승급하신 파트너 사장님들, 저의 멘토이자 정신적 지주인 이소민 팀장님, 항상 성공자로서 성공의 길로 안내해 주시는 한상현 총장님, 윤상식 본부장님, 고원희 국장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제 스피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이는 어리지만 큰 언니처럼 파트너 사장님을 품는 팀장님, 네, 애터미로 꼭 큰 성장하시라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양주탑센터의 박수연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주탑에서 긍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 박수연입니다. 현재는 저 미용사입니다. 의정부에서 저의 기술에 자신과 긍지를 느끼면서 일을 해왔고 당구 손님도 많았던 편이라 천지고를 믿고 30년 넘게 일을 해오고 있었지만 노후 대책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저의 스폰서님이신 김윤기 사장님으로부터 애터미를 전달받고 알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좀 지났을 때 스폰서님이 주셨던 생로옷 안수를 쓰게 되면서 놀라움을 저에게 안겨주었어요. 불과 1만 원대 상품이 모발에 도움을 주는 이렇게 좋은 제품의 사실을 직접 체험했기에 너무 좋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하는 생각에 전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관심을 갖고 일을 하면서 시간만 되면 시스템에 참여하고 비전 강의를 듣고 제품 강의를 들으면서 하루 종일 컴퓨터를 틀어놓고 듣기도 하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몸이 약한 편이라서 조금만 힘들게 일을 한다던가 심하게 일을 하면 방광염이 생겨서 병원을 막 뛰어가곤 했었는데 면역력에 좋다는 해모임을 꼬박꼬박 먹기 시작했고 유산균과 홍삼나물 먹으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 땐가 병원을 출입이 줄기 시작했고 2년 넘게
한 번도 병원을 가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실에 한 번도 놀람을 느꼈고 석류 미인과 콜라겐을 먹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뽀송뽀송하던 피부가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아직은 부업을 하고 있지만 곧 전업하여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며 애트민이 되겠습니다. 이번 도전은 저의 계획보다는 빠르게 추진되었는데 그 바람에 직스폰서님이신 김윤기 사장님은 제게 먼저 팀장의 길을 열어주셨고요. 이강희, 임미경 팀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성공하였고 나의 소중한 김득찬, 김문숙, 서경모님 등 파트너 사장님들의 노고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늘 애써주시고 챙겨주시는 임진우 국장님 네 분과 노재용 본부장님 네 분께도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미용실은 오로지 저 혼자만의 공간이고 사업장이었지만 애트미는 홀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도하는 스포츠님들의 길을 따라 파트너들과 묵묵히 따르게 되면 믿음과 긍정의 힘으로 성공자의 모습으로 우뚝 서는 박소연이가 되겠습니다. 2022년에는 살은 노주 마스터에 도전하고 성공하여 꼭 직업을 바꾸겠습니다. 노정구 단장님이 신용사의 직급의 포부를 원작에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0평의 미용실 공간을 벗어나서 100평, 1000평, 그 이상의 끝없는 글로벌 세계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성공자의 8단계로 성공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 이정표로 잘 찾아가서 나의 꿈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일신, 운신, 나날이 새로워지는 박수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꼭 샤론노즈 마스터 승급하셔가지고요. 꼭 직업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승급하신 모든 사장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리더님의 메시지 시간입니다. 네, 스윗가이 한상현 로얄마스터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얄마스터 한상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스피치 해주신 분들, 정말 그, 올 한 해, 호랑이 기운을 받아가지고, 목표하신 바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스피치 안 하신 분도 마찬가지로, 목표하신 바 다 이루시길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업한 지가 이제 11년째, 지금 됐죠. 11년째 됐고,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가 이제 이 51살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정말로 지금 이제 돌아보니까, 그때 만약에 제가 애터미를 만나지 않았었으면 지금 삶이 어떨까. 지금 정말 생각하기도 두렵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집에서 좀 시간이 있어서 책을 보면서 이렇게 그 행복감에 한번 젖은 시간이 있었었는데요. 제가 나이가 지금 그 62이에요. 62인데 우리 친구들 제 주변 다 돌아보면 전부 다 진짜 살 어떻게 이렇게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라고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진짜, 들리진 않지만, 시름소리가 막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애터미를 만나서, 지금 그런 걱정, 저런 걱정 없이, 제가 책을 읽고 있는데도,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엄청난 소득이 들어오잖아요. 지난달에 보니까 3,500만 원이 들어왔더라고. 올해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계속 한 3,000만 원은 넘어가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한테. 예전에 우리 회장님이 좀 이렇게 인생을 좀 멋지게 살려고 하면, 3,000에서 5,000은 이렇게, 있어야 된다.
말은 좋죠. 그거 어떻게 벌어요? 3천에서 5천을. 말도 안 되는, 그, 제가 초창기 때, 이제 막 들어가서 이렇게 첫 세미나 때 그런 강의를, 인생 시나리오 강의를 들을 때, 정말 그,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 저는 200만 원만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금으로 200만 원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커지고 커지고, 애터미와 같이 커지면서, 정말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어요. 지금 이렇게, 항상 이렇게, 너무 행복해요. 이게, 그, 뭐랄까, 여러분 행복한 거 이렇게 느껴봤어요? 이렇게? 행복하면 이렇게 짜르르 이렇게 기분이 나른해지면서 이렇게 기분 그 좋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싹 이렇게 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거 언어가 짧아갖고 표현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 그런 느낌을 항상 느끼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애터미를 만나서 지금 이제 막 시작하고 도전하신 분, 또 두려움이 있죠. 아무래도 이게 나는 될까 안 될까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또 슬럼프에 지금 있는 분도 있고 지금 코로나가 오면서 방향을 못 잡고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다양한 뭐 또 잘 지금 코로나로 임에도 불구하고 잘 극복하고 승승장구하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애터미는 그런 모든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 상관없이 좀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시간 속에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 개념만 애터미 사업에 대한 개념만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이 사업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시간 속에서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내가 약간의 슬럼프라든가 지금 그리고 막 시작해서 도전하신 분들도 그 뭐랄까 자기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지에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아니면 이거 어려울 거야. 성공, 나 같은 사람 성공 못할 거야. 막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만둘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래서 정말로 저는, 이렇게 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10년 동안 하면서 안타까운 면이 뭐냐면, 그 고비만 넘어가면, 그분은 성공으로 가요. 그런데 그 고비를 못 넘기시고 그냥, 자기 판단에, 잘못된 판단에, 그만두시고, 그렇게, 가시는 안타까운 그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정말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 또 이렇게. 또 그 고비를 넘어서 성공하신 분들,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길게 보면 큰 일들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당장은 막 굉장히 저도 그랬었지만 그 장애물이 다가왔을 때는 굉장히 그 큰 일로 다가왔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큰 일들도 아니었고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전부 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인내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정말 간곡히 드리고 그러면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능력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죠, 그죠? 개인의. 그래서 이 개념 파악을 한다는 게 뭐냐면 이 사업을 할 때 좀 빠르게 성공한 사람이 있고 좀 늦게 성공한 사람이 있고 다양하죠. 다양한데 그 좀 속도가 나는 사업자들은 다른 게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여하튼,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있어서, 처음에 결단하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이 사업을 처음에 애터미 사업을 할까 말까 이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혹시 또 잘못된 회사인가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에 고민이 있었고 그것이 해결됐을 때 저는 바로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에 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그걸 알려드리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스폰서님이 얘기했어. 미팅에 이사원 미팅에 참석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이게 왜 참석을 할까? 왜 참석을 해야 되지? 어제 한 얘기 또 하고 다음에 일주일 전에 한 얘기 또 하고 하는데 왜 참석해야 되지? 이런 생각, 이런 고민, 이런 갈등 이런 게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간이 그런 걸 고민하고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하는 사람들보다 당연히 속도가 빠르겠죠. 그리고 제품을 애용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시길래 그 당연히 내가 나를 성공을 시켜줄 제품이니까 당연히 사용이 아니라 그냥 애용이죠. 정말 내 인생을 바꿔줄 제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우리는 애터미 사업은 제품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제품을 써봐야 효과를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뭐 성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효과가 있었다, 이 제품을 바르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고 이 건강식품을 먹으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 이거를 그냥 진정성 있게 얘기하려면 내가 제품 경험이 없으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나와 있는, 저는 지금도 뭐 이렇게 물론 본사에서도 보내주기도 하지만은 그냥 나오면 우선적으로 먼저 사죠. 신제품이 나오면 그래야 그 사용감을 알 수가 있고 그거를 얘기할 수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품 애용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 제품 애용이 되면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어떤 것에 정말 이거는 감동적인 제품이다. 정말 이런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내나. 저는 그냥 뭐 데이터로는 잘 몰라요. 데이터 이런 거에서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건 잘 모르고 먹어보고 써보고 닦아보고 뭐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느끼는 그런 효능감을 알리는 거지. 그런데 그 데이터로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제품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그 정말 유통 전문가세요. 그분은 어떤 그 대기업에 구매 담당 그 부장이신데 그 자기가 정말로 이렇게 경험해 봤지만 이렇게 애터미처럼 좋은 제품이 없다. 이렇게 이 가격에 정말 실제로 그래서 그분도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데 여하튼 그래서 제품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제품 애용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조금도 근데 제품을 아예 안 쓰신 말로는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제품을 쓰는 거에 대해 되게 인색하신 분들이 계세요. 특히 남성분들은 아주 그냥 인색하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그 나오는 파트너도 그래요. 거기는 사업만 전달을 해. 그러니까 말로만 가는 거야. 말로만 사업. 네? 야, 이 사업 끝내주는 사업이야. 5천만 원 버는 사업이야. 근데 제품은 하나도 안 써. 그러니까 그 동네는 전부 다 제품을 안 써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제품을 안 쓰다 보니까 매출이 없어. 매출이 계속 그게 복제가 되죠. 그러면 결국 힘들어지고 야 이거 안 되는 사업이네 이렇게 돼서 다 집으로 가시고 막 그러시는데 우리 이 사업은 강점이 제품이야.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 저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바로 그냥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있어서 그러냐? 아니에요. 또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수한 백지인 사람들이 있어요. 백지. 이 애터미 로얄 클럽에 보면 반은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있고 반은 아주 하나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반반이 거의. 그 결국은 뭐냐? 결과는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서 하여튼 제대로 한 사람들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그런 사람은 그 개념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냥 했어요. 인맥은 없지만 인맥을 다 써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 사업에 대해서 순수하게 그냥 따라한 사람이 있어요. 완전하게 스폰서가 얘기한 걸 그냥 완전히 100%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들은 속도가 빨라요. 당연히 빠르죠.
같은 개념으로 출발한 거니까, 같은 거로 출발한 거니까, 미팅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저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여태까지 로얄클럽 올라올 때까지 단 한 번도 미팅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스폰서가 진행하는 미팅, 그 다음에, 그, 본사에서 주최하는 미팅, 단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개념이에요. 이 네트워크 사업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이 교육 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리고, 같은 개념인데, 이건 판매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판매하는 사업. 판매하는 사업은, 어차피 우리는요, 내가 쓰는 색필품만 바꿨으면 끝나버려요, 사실상. 누구나 그냥 그거를 다. 그런데, 그거를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뭐냐면, 내가 바꿔 쓰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바꿔 쓰도록 이렇게 종용을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되지 않으니까, 그거를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후속 관리잖아요, 우리가. 관리하는 사업이라고 얘기하죠, 관리. 그래서, 또 판매만 또 주력해서 하시면 안 돼, 이거는. 그 사람들이, 나같이 이렇게 알리는 사람으로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그죠? 이 알리는 사람. 나도 알리지만, 똑같이 알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걸 또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그런 관리 사업이야. 그런 걸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 그래서 또 너무 또 판매에만 치중해서는 또 안 되고,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또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 파악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방향을 잡고 하셔야 돼요. 이 사업은. 그리고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정말 만나기도 만만치 않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주 못 만나니까 요즘은 그래서 저희 그 그룹에서는 따로 이렇게 만나서 저도 그렇지만 동영상 박형길 회장님하고 이성현 박사님 동영상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해서 여하튼 그걸 그 사람들이 꾸준히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생각이 바뀌면 이제는 그거는 이제 주기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이렇게 SNS로 카톡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 사람이 동영상을 꾸준히 볼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을 ABR 시스템으로 일단은 또 본사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럼 그 동영상을 어느 정도 본 사람들은 ABR 시스템에 접목이 굉장히 쉬워요. 개념을 이제 괜찮은 회사라구나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ABR 시스템으로 안내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어느 정도 이 개념 파악이 되면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본당에서 성공사관학교라고 해서 탑 사관학교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ABR 시스템이나 동영상 프로그램 끝난 사람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애터미 사업의 개념을 확실히 잡아줘서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빠른 속도로 저희와 같이 빠른 속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지금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딱 이렇게 연계가 되면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만들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런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하셔야 성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개인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은. 아무리 자기가 개인이 있어도 자기는 24시간 밖에 없잖아요. 풀로 잠을 안 자고 일한다 그래도 24시간 밖에 없어요, 개인은. 그리고 얼마나 알겠어요, 알면은, 그죠? 알면은 얼마나 알겠어요. 뉴튼 과학자도, 응? 그 위대한 과학자도 자기가 아는 거는 물방울이고 모르는 게, 예?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무지하다는 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지하. 그래야 겸손해지고 배우려고 하고, 같이 재심하려고 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런데 각 분야에서 이렇게 전문가라고 하셨던 분들이 들어와서 실패하는 이유는 다 그런 거예요. 협력할 줄 모르거든요. 그런 분들이 잘. 그리고 자기는 이 정도 수준이 되니까 파트너들한테 강요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갈등이 막 생겨요. 좀 이렇게 바라다 봐주고 이렇게 좀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이 사업은 성공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것도 하나의 애터미 사업의 또 개념이에요. 그런 게 재심합력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스폰서와 파트너가 항상 고민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꼭 그 저기 일 때문에 만나는 것도 아니고 늘 이거 인간관계 사업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친해져야 돼요. 친해져야 돼. 그러니까 늘 전화하고 서로 안부 묻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미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친해지려고 하는 거죠. 서로 인간관계 십이 돼야 되니까. 아무래도 친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만나야 정분 난다고 그래요. 정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정이 붙어야 돼요. 우리 이 사업은 자꾸 정이 붙어서 그냥 안타까워하고, 아, 저 사람이 성공해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거예요. 자꾸 그게 우리 미팅들이에요. 자꾸 미팅들이 그런 거고, 배우는 것도 있지만은, 인간관계에 서로 이렇게 팀워크를 맞추려면 신뢰관계가 쌓여야 되니까,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든 자주 만날까, 이거예요. 이걸 고민하셔야 돼. 이 코로나지만, 아무래도 코로나도 그렇지만, 자꾸 만나셔야 돼. 그리고, 요즘은 또, 그리고, 방역만 잘 하시고, 방역 있잖아요. 방역 잘 하시고, 센터든 사랑방이든, 자꾸 이렇게 오프라인상에서도 작은 규모로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본사 세미나라든가 굿모닝 애터미 그다음에 퇴근 후 애터미 그다음에 ABR 시스템 모든 것도 다 목요일 날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 석세 세미나 이런 것도 혼자 들으니까 저도 집에서 혼자 들었어요 그동안은 그런데 요즘은 이제 제가 센터에 가서 같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저도 막 가슴이 막 뛰더라고 동기부여 같이 들으니까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나태해져요. 화면 끄고 듣게 되고, 화면 끄면서 들으니까 딴짓하고, 예? 세미나 하는데 바깥에 돌아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미나장에서 바깥에 돌아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화면 꺼놓고 있으면요. 그런데 같이 들으니까 화면을 꺼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들으니까 뭐 꺼놓는 게 아니잖아. 같이 들으니까, 예?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니까 집중력을 갖고 들으니까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예?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우린 가슴으로 일하는 거지, 지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지금 지식 배우려고 줌 미팅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좀 더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 먼저 성공한 사람들,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리고 그 서로 이렇게 성취해서 달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 스피치를 들으면서 우리가 서로 동기부여를 하고, 이 가슴을 때리는 거거든, 이거를. 그래야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갖고 두려움 없이 용기를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성공하는 거지 이 배운다고 맨 집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이게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래도 말을 못해도 그냥 내지르고 말하고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 파악이 돼야 된 사람들은 빨라요. 시행착오가 없어지니까 쭉 하다가. 그래서 그런 개념 파악만 딱 되면 그때부터 3년이에요. 그럼 리더스 클럽입니다. 그냥 난 3년 했는데 왜 리더스 클럽 안 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거 아닌가? 이게 아니에요. 개념 파악이 된 사람, 개념 파악이 된 순간부터 계산을 하셔야 돼요. 애터미 사업은. 그래서 한 번도 안 빠져야 돼. 미팅 한 번도 안 빠져야 되고 제품 애용하고 매일매일 사람한테 소비자 전달하고 사업 전달하고 이것이 후속 관리하고 이것이 늘 에이코어가 늘 생활화되어 있는 그 상태가 개념 파악이 된 사람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때부터 6개월이나 1년 되면 오토 판매사가 되고 그때부터 2년 정도 지나면 리더스 클럽이 되고
노예클럽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그걸 중간에 또 중단하면요, 가다가 멈춰요, 또.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거를. 자기가 노예클럽 갈 때까지, 끝까지. 그걸 하면은, 4년 안에 끝나는 거예요. 4년 안에 끝나고요. 저 인생 역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도 5년 만에 끝난 거예요. 그다음부터 나머지 즐기는 거예요, 지금은. 여하튼, 제가 시간이 다 됐네요. 여하튼, 그렇게 개념 파악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에이코와 계속 실천하면서, 하시면은 누구나 3년이나 5년이면 다 인생 역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인생 역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